이영은 맏언니가 단식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그 흐름을 이제 박민주가 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분홍색 상의 박민주, 검은색 상의 곽수지. 박민주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4매치 3구 박민주 역시 빠른 공격으로 가져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박민주 선수가 날렵하면서 빠르게 타구를 해요. 네. 네, 지금도 이 서브의 코스 위치를 가운데 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았습니다. 3구 다시 득점. 이번에 박민주. 자, 백사이드로 공략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네, 백사이드에서 백으로 상대를 하지 않고 저렇게 돌아서 포핸드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예전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박민주 선수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 하지만 서비스 득점이 되는 곽수지였습니다. 자, 박민주가 약간 좀 허를 찔러봤는데요. 네. 길었어요. 곽수지 거제 신현중 안양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직선 코스 서비스.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곽수지가 서비스 이후에 바로바로 템포를 빨리 이어주면서 공격을 이어가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두 선수는 포핸드 공격력을 더 많이 강화를 시켜서 네, 정말 좋은 초반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3, 지켜내는 박민주. 네, 굉장히 라켓을 들고 있고요. 네. 고민 선수 이 볼을 때려내는 이 백핸드의 능력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기서 한 점 차인데 지금은 박민주가 백핸드로 대응해내면서 득점까지 챙겨왔습니다. 박수지 빨리 좀 공격을 하고 있어요. 템포가. 네. 3홀. 자, 여기서 All. 곽수진 또 어떠한 양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지. 자, 손 위에 공을 올려놨습니다. 가져갑니다. 곽수진 훅서브를 좀 많이 곽수진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약간 이 서브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단은 상위는 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확 빼기 위한 어떤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써보죠. 이번에 기습 공격은 좀 길었고요. 박민주에게 득점이 이어집니다. 자,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 선수. 양 팀의 두 번째 언니. 랩 For all. 박민주 백핸드 밀어붙입니다. 아, 엣지예요. 네. 네. 박민주 선수가 각을 한번 갈라서 지금 상대 풋사이드를 좀 이용을 했는데요. 그걸 아주 잘 감각적으로 회전만 줘서 좀 처리를 했네요. 그러네요. 자, 곽수지가 한 포인트 앞서가고요. 4대5 미들 코스를 받습니다. 자, 길었어요. 박수지 동점 5볼. 아직 곽수지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번 이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욕심을 좀 버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네. 이기고 싶으면 사실 내용보다는 마음만 급해져요. 네. 네. 코스 변화 박민주 주요합니다. 네. 지금은 백핸드로만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네, 아까는 좀 대처를 박수지 선수가 잘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박민주 선수가 공략은 상대 포사이드로 지금 합니다. 자, 벗어나요. 박수지 조금씩 뭔가 0점이 안 맞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지금 몸쪽으로 박민주 선수가 좀 만들어주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의 아직 그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점차 벌어지는데 여기서 곽수진은 점수차를 좁혀줄 필요가 있겠고 박민주는 내친김에 더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박민주 3구 미들 코스로 백핸드 전환 그리고 백핸드 포핸드 곽수지가 멈춰냅니다.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박민주 선수가 잘했는데요. 아, 이제 마지막 볼이 너무 좀 평범하게 지금 가운데 쪽으로 그냥 갔어요. 예. 자, 결국 곽수지가 놓치지 않고 자, 저돌적으로 대응을 해냈습니다. 7대 6. 흘러갑니다. 세븐올. 세븐올. 자, 두 점 차의 이 거리가 다시 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주. 정말 7점이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요. 7대 3으로 이들을 하다가도 늘 역전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7대 7 이 스코어에서의 승부가 진짜 승부입니다. 경기는 끝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이 더 느껴지는 것이 바로 또 탁구의 묘미입니다. 역전 곽수지. 아, 저 박민주 선수가 내준 적점이 지금 이 순간은 참 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곽수지 선수가 승리한다고 하면 수원투네 시청은 이번 대회 우승이 되겠고요. 박민주 선수가 가져간다고 하면 자, 5매치까지 갑니다. 현재는 4매치 1게임. 서비스 곽수지. 3구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네, 박수지 선수가 지금 이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건데요. 네. 좋은 볼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잠시 실점이 나죠. 예. 네, 뭔가 박수지 선수가 이게 풀려가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또 박민주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고요. 네. 8월 포핸드 전환 코스 변화. 자, 곽수지가 박민주의 백사이드 포핸드 사이드를 공략하면서 득점을 가져옵니다. 네, 곽수지 선수는 정말 볼을 좀 잘 다뤄가면서 코스 상대 코스 공략을 좀 잘 하는 편이고요. 네. 박민주 선수는 좀 날카롭게 네, 타구를 지금 하면서 득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송곳처럼 찔러내는 동작의 코스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민주. 아, 쳤어요. 찰나의 공격. 자, 아쉽게 박민주 선수가 몸을 멈췄습니다. 네, 이게 볼이 아마 좀 짧았으면 치기가 좀 좋았을 텐데요. 좀 길게 네. 떨어지면서 네, 좀 길어졌죠. 박민주 선수의 타구가. 자, 조금만 더 짧았다라고 하면 또 엣지까지 가능했을 텐데 네. 벗어났습니다. 곽수지의 게임 포인트. 자, 한 점만 남겨놓고 있는 곽수지. 이번 게임. 자, 네, 날카로워요. 박민주, 네, 정면 승부를 9. 펼칩니다. 자, 이제 10대 10 동점 또는 1게임 종료가 되겠습니다. 박수주의 서비스권 다시 이어지고요. 아, 엣지예요. 예, 행운의 포인트, 테놀. 박민주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네, 참 노련하게 지금 타구를 이 백핸드 손목의 각을 살짝 바꿔서 예. 네, 진행을 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이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대응하고 있는 박민주인데요. 두 점 차 승부 이어집니다. 오, 기습적으로 찔러넣습니다. 송곳샷. 아, 네. 그러면 곽수지가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필요할 때만 해요. 네. 곽수지 선수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강한 이펙을 주기도 하고요. 그 외의 시간들을 조금 더 상대를 움직이게 네, 좀 약해 하는 편이죠. 기습적으로 적극적인 리시브를 펼치면서 득점을 이어가 봤던 곽수지. 한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져갑니다. 자, 박민주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됐고 1게임을 가져오는 곽수지.
아, 좀 영리하게 곽수지 선수가 좀 경기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힘을 본인이 많이 쓰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한 포인트씩만 지금 점수를 강하게 내거든요. 예. 네, 어떤 그런 운영의 묘미가 네, 지금 곽수지 선수한테 보여지네요. 자, 박민주가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창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만 더 정확도만 높여준다고 하면 지금 곽수지와의 점수차가 크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번 승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곽수지는 한 게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두 개의 게임만 잘 가지고 온다고 하면 수원의 우승이고요. 박민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영은 선수의 1매치 이후에 승리가 없는 매치이기 때문에 좀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지금 이 첫 번째 게임이 중요했을 텐데요. 네. 좀 아쉽게 넘어갔어도 일단 게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운영 능력에서의 어떤 상대가 좀 허를 찔렀을 때 그런 대비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 지금 박민주가 이 서비스를 초반에는 서비스 백핸드를 좀 받아주고 있다가 그때 또 곽수지가 그 전에 포핸드 공략으로 가져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잘 받아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돌입하겠습니다. 러볼. 화면 하단에 검은색 유니폼 곽수지, 상단에 분홍색 유니폼 박민주입니다. 곽수지의 서비스. 어하. 곽수지의 공이 네트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박민주 첫 포인트.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박민주. 곽수지. 낮게 밀어냈습니다. 곽수지. 박민주. 자, 초반 두 점을 가지고 오고 있는 박민주. 자, 공이 절대 높이 보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낮게 가운데 쪽으로 지금 네, 서로 초구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득점. 네, 좋아요. 박민주 선수. 곽수지가 초반에 석점을 모두 내줬는데요. 포핸드. 곽수지의 부드러움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부러 빨리 안 치는 거예요. 천천히 네, 볼을 좀 끌면서 상대가 좀 답답하게 만들죠. 1-3. 두 점차 앞서는 박민주. 서비스는 곽수지입니다. 여기서 과연 곽수지는 어떻게 될지. 빠른 템포 네트에 걸칩니다. 곽수지 선수가 이번엔 반대로 네트에 걸리는 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반박스 빠르게 지금 박민주 선수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때 저렇게 네트에 걸리는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두 번째 게임 왔을 때는 지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1-4. 곽수지가 버텨냅니다. 양 선수가 정면 승부를 한 번씩 걸어봤는데요. 박민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긍정의 기운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4-2. 4-2. 박수지의 리시브 범실. 아주 범실이 많아요. 이번 예, 지금 네, 게임에서는 곽수지 선수가 좀 범실이 나면서 지금 박민주 선수한테 스코어 차이가 좀 나죠. 네. 자,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찬스 가져갑니다. 2-6. 박민주 선수가 이 공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과감하게 시원한 동작을 만들어봤던 박민주 넉점 차. 곽수지 살렸습니다. 코스 변화. 빠르게 움직입니다. 김인환 대처. 그리고 랠리. 짧게. 가져가는 곽수지입니다. 3-6. 네, 박민주 선수 공격 잘했어요. 양쪽으로 공격을 잘 하면서 가져갔고요. 곽수지 선수는 그 이용을 잘하면서 네, 네, 상대 동작을 결국은 흐트러내죠. 아, 급격하게 코스가 변화하고 빠르게 공이 오가는 순간 양 선수의 불꽃 튀는 접전이었습니다. 석점 차. 오늘 기량은 한껏 선보이고 있는 곽수지의 서비스. 살렸어요. 포핸드.
네, 저 받아줘요. 예. 네, 받아주면서 상대 힘을 좀 빼는 작전을 또 곽수지 선수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연속 두 포인트가 좀 곽수지가 이러한 동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점차 박민주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신중하게 공을 올려놓습니다. 서비스 휘어갔어요. 랩 6, 4. 두 점 차의 상황. 박민주 입장에서는 좀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큼 곽수지의 탄력적인 대응이 득점을 녹아갑니다. 한 점 차. 아, 즐기게 지금 어려운 볼인데요. 지금 왼발 스텝으로 잘 따라갔고요. 아, 네. 그 대처가 미리. 박민주 선수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점수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한 점차가 됐고요.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박민주 선수인데요. 포인트 탑스핀 반격 박민주. 5, 7. 일단 네트를 타고 넘어갔던 공이 좀 행운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두 점차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박민주 선수인데, 자, 여기서 일단 두 점의 거리 늘려갈 것인가 좁혀갈 것인가, 양 선수의 집중력이 지금부터 5, 필요하겠습니다. 7. 곽수지 밀어줬는데요. 5.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살짝 볼이 짧았어요. 지금 좋은 볼이었는데요. 조금 더 저런 타구는 기다렸다가, 네, 가운데 쪽 몸 보고 볼을 타구를 해야 됩니다. 석점차 5-8. 미들 코스 이번에 3구. 8-6. 자, 이럴 때도 곽수지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민주 선수의 이 포인트가 조금 범실을 좀 나고 있어요. 네. 네, 극적으로 지금 곽수지 선수가 또 볼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랩 8, 곽수지 선수가 그만큼 흐름을 읽는 눈이 탁월한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포핸드 길었어요.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9-6. 먼 거리 팔을 크게 휘둘러 봅니다. 박민주 게임 포인트. 자, 박민주 선수가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6-10. 오, 유려한 코스. 11, 지금도 6. 곽수지의 포핸드 사이드 깊숙한 곳을 찔러냈습니다. 박민주 선수는 그 집중력을 좀 유지하면서, 예, 네, 초반부터 좀 공격을 많이 부었고요. 곽수지 선수가 초반에 조금 집중력을 잃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 범실이 좀 나게 되고, 탁구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회전을 좀 일으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살짝 흐트러뜨렸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11-6으로 두 번째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1-1의 게임 스코어인데요. 자, 이제 곽수지 선수가 후반에 와서 좀 집중력 더 좀 올려줄 필요가 있었던 게임 후반이었고, 박민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무기는 확실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역시, 네, 좀 범실 줄이는 것 양 선수 모두에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곽수지 여기서 저 곽수지가 또 시도를 해봤었는데 박민주가 네트에 공이 걸렸고 네트에 맞는 자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양팀 가운데 4매치 박민주와 곽수지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네, 두 선수 양 선수가 일단 본인 범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일단 상대를 좀 움직이게. 네, 네. 일단 흐트러트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 특례 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다 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주게 된다면 뼈 아픈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곽준희 선수가 처음 게임한 것처럼 조금 더 그 노리는 타구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예, 3게임 출발. 그대로 지켜냅니다. 아, 네, 부지런해요. 박민준 네. 선수 부지런하게 네, 상대 몸쪽과 이 좌우를 많이 흔들면서 계속적으로도 범실을 상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코스와 공격력을 펼치고 있는 박민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았죠. 아, 지금도 네. 박수지의 리턴이 리시브가 공이 걸렸습니다. 흐름은 지금 박민주 선수에게 많이 넘어온 상황인데요. 네. 자, 곽수지가 다시 반전을 해줄 수 있을지. 서비스. 네, 저렇게 기습적으로 또 넣어야죠. 네. 네, 너무 평범하게 단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호쾌한 서비스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곽수지 선수. 자, 박민주도 이 찰나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네, 시도를 하죠. 네. 자, 투홀. 다시 양 선수의 거리가 좁혀지는 서비스의 순간. 박민주 걸렸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자, 좀 너무나 순간적인 내처이긴 했습니다만 곽수진 선수의 이 공이 조금 뜨면서 처리하기 쉽게 다가왔네요. 네, 라켓 각을 완전히 세워서 박민주 선수가 좀 이 성회전 서브를 활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볼이 높은 볼을 잘 처리했습니다. 포핸사이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내는 곽수지. 박민주의 지략은 반대편 코스였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깊이 잘 뽑았는데요. 그 처리가 일단 곽수지 선수가 잘 버텨냈습니다. 예, 자, 3홀. 다시 어깨 동무 득점. 네, 버텨내는 것만으로는 못 이기고요. 네. 네, 곽수 선수도 뭔가 공격적으로 본인의 플레이를 좀 해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변화도 계속 일구어 줘야 되겠고요. 렛. 렛 다시 이어갑니다. 3홀. 3대 3. 박민주 선수가 신중하게 공을 받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공격적으로 갑니다. 통통 튀는 공을 받지 못합니다. 박민주의 포인트. 네, 행운의 네트죠. 네. 네. 자, 일단 이 행운도 경기의 일부고요. 네, 그럼요. 네. 네, 집중력이 지금 박민주 선수가 계속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아주 볼을 끝까지 잘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곽수지 한 점 차. 기습적으로 허를 찌릅니다. 그리고 빠른 템포로 바꿔갑니다. 박민주. 뭐 박민주 선수 지금 범실을 했지만 아주 리시브 공도 날카로웠고요. 네. 네, 다른 타구줄도 좋았습니다. 4-5의 상황 4대 4가 됩니다. 네, 약간의 박민주 선수의 이 포핸드에서의 이 각이 이렇게 각이 좀 많이 숙여져 있어서요. 네트에 걸리는 지금 이 양상이 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그 각만 조금 더 열린다면 네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어렵게.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네. 볼. 아주 정확한 가운데 송구점이었죠. 3구 적극적인 자세. 자, 박민주가 또 한 번 보여주면서 다양한 공격이 하나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박민주가 더 두 점차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곽수지 선수가 분위기 좀 반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꺼도 올렸습니다. 반대편 코스 유려합니다. 아, 네, 반격을 지금 빨리 지금 잘 대처를 했고요. 네. 네, 그런 볼들을 지금 초구에서는 박민주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 랠리가 진행됐을 때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네요. 슬기롭게 대처해내면서 곽수지가 한 점차 추격을 이어갑니다. 7, 5.
지금 백핸드 싸움에서 박민주 선수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네.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박민주가 다시 흐름을 잡기 시작하는 이 3게임 후반. 서비스 포인트 차곡차곡 네. 차곡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박민주 선수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이 서브 활용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8대 5 석점 차. 오. 자, 박수지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까요? 점차 랠리가 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네, 지금 본인 리시브권에서 완전히 지금 패턴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또 경기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다음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게임 포인트. 박수지. 10. 아, 지금은 박민주가 포사이드에 있는 것을 보고 백사이드 쪽 비어있는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넉 점 차로 좁혀집니다. 서비스. 오, 받아내지 못했어요. 아, 벗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주. 일단 박민주 선수가 이번 게임에서는 거의 서브권의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네. 그만큼 또 이 곽수지 선수가 박민주 선수의 서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네, 범실이 많이 나면서 네, 박민주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게임이 흘러갔네요. 박민주가 일단 2-3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현재 역전을 하고 있는 양산시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곽수지 선수도 지금 급격하게 뭔가 이 3게임 중후반에 와서 좀 무기력해지는 느낌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곽수지 선수가 일단은 좀 박민주 선수의 이 서브권을 해결을 해야 돼요. 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박민주 선수가 초구 공격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찬스를 계속적으로 주게 되죠. 자, 이렇다면 일단 이 부분을 곽수지가 잘 해결해 내야만 오늘 우승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게임 스코어가 2-1로 양산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곽수지 선수가 만약에 패한다고 하면 5매치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곽수지 선수가 다시 반전을 해서 두 개의 게임을 더 가지고 온다면 수원트레시청의 우승으로 경기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곽수지 또는 박민주 네 명의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게임 곽수지 투 서브 러볼. 네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서비스 곽수지. 네 번째 게임. 네트 상단 불철. 원. 네, 날카롭게 지금 잘 시도를 곽수지 선수가 했고요. 예. 네, 그 대처 능력이 지금 박민주 선수가 좋았습니다.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네요. 네. 곽수지의 유리한 서비스. 자, 이렇게 하나씩 좀 실마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곽수지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적당히 해서는 박민주 선수한테 어떤 기술이 통하지 않아요. 네, 조금 더 본인의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네, 타구와 정확한 그 목적 있는 일단 타구가 돼야 돼요. 네, 박민주의 리턴이 박민주의 리턴이 좀 벗어나게 되면서 곽수지의 득점이 됐습니다. 아하. 리시브 범실 서비스 득점 박민주.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네, 곽수지 선수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이 리시브에서 뭔가 이 돌파구가 나와요. 네. 곽수지. 신중합니다. 놓치지 않아요. 투홀. 발빠른 대처, 손빠른 대처를 잘 해주면서 한 점을 챙겨왔습니다. 땀을 쓱 닦아봤던 박민주 선수.
아 좋아요. 버드 나갑니다. 네 오랜만에 곽수지 선수가 초구의 코스를 좀 바꿔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곽수지가 또 한 점을 더 챙겨 오게 되는데요. 서비스 박민주. 코스를 바꿨네요. 네. 네, 박민 선수가 코스를 기습적으로 지금 퍼사이드로 바꾸면서 네. 네, 또 한 번 틀어냅니다. 휘어 들어오는 모습의 서비스였고요. 자, 이렇게 또 한 번 득점을 내줍니다. 볼. 자 여기서 양 선수의 랠리가 좀 길지는 않게 짧게 짧게 비교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구에 대해서 지금 곽수진 선수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만들어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공격을 시도하며 해봅니다. 타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역전 곽수지. 양 선수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4매치 책임감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따라서 곽수지 공격 받아줍니다. 잘 버텨요. 네, 박민 선수 아주 좌우로 네, 백핸드 아주 공격 좋았습니다. 자, 이제 곽수지 선수가 공을 주고받는 동안 박민주 선수는 또 한 번 득점을. 5대 5. 처리! 길었습니다. 아, 좀 흔들렸어요, 네. 라켓이. 네. 아, 이것을 길게 보내면서 아쉬워함을 감추지 못하는 박민주 선수인데요. 네, 마음이 좀 급해서 팔을 먼저 썼는데요. 다리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놓고 네, 하체 힘과 허리, 배 힘, 몸통을 이용해서 치는 타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포인트 탑스핏. 박민주. 6월. 뭐 5일간의 대회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대회에서 단식 경기 또 개인 또는 혼합 복식 경기 등등도 단식전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 대회 참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고 네, 끝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승전 할 때는 체력이 또 필요해요. 네. 자, 충북 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 박수지가 한 점을 더 포기에 얹어놓습니다. 어쨌든 곽수진 선수는 빠른 것과 천천히 하는 두 가지의 형태의 볼을 네 일단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박민주 선수가 범실에 나와요. 완급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대 6. 한 점차 리드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점수차. 렛. 다시 서비스. 7, 6. 4게임 진행 중인 네 번째 매치. 신중하게 공을 고릅니다. 아 만만치 않아요. 반대쪽 코스도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길었습니다. 네. 박민주. 아 날카로웠고요. 박자 변화도 정확했습니다. 네. 네 코스까지 마지막에 변형을 주면서 아 득점을 하고요. 박민주 선수도 정말 끈질기네요. 네. 자, 곽수지가 더할 나위 없이 끝쪽으로 공을 보내봤습니다만 또 말씀하셨듯이 박민주도 그 공을 받아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점차 양 선수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갑니다. 곽수지의 저돌적인 리시브 공격. 아 오랜만에 정말 성공시킵니다. 네. 네 끝까지 밀어붙이더니 네 마지막에는 정말 한 번은 네 성공을 시키네요. 과감하게 공격을 해봤는데 그걸 또 성공해내네요. 자 6대 9.
백핸드 송곳. 하지만 득점은 곽수지 게임 포인트. 곽수지 선수가 이 빠르게 날카롭게 하는 거와 이렇게 천천히 볼을 보내는 어떤 그런 구질들이 잘 정말 통합니다. 네. 자, 10대 6. 득점을 챙겨갑니다, 곽수지. 자, 4게임 종료. 곽수지.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이널 게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곽수지가 1게임과 4게임을 승리했고 박민주가 2, 3게임을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2대2에서 이제 5게임을 가져가야만 승패가 엇갈리겠습니다.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선수는 잘 아는 것 같고요. 네. 네,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네, 성공 확률을 좀 높여야만 네, 어쨌든 본인들의 장점이 살아나야만 또 경기가 이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게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곽수지 선수가 승리하면 수원이 우승으로 경기 종료가 되고요. 양산의 박민주 선수가 승리한다고 하면 5매치로 함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민주의 날카로운 공격이 살아났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동작에서는 백핸드로 공을 구사했을 때 좀 범실의 비율이 높아졌었어요. 네, 곽수지 선수가 이전보다는 볼을 다루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구가 한두 개씩 좀 나오면서 예. 마지막에는 좀 박자 변화를 좀 줬거든요. 네, 그래서 유인구라고 하죠. 상대를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볼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좀 득점을 했고요. 예. 사실 그렇게 좀 이어졌을 때 박민주 선수가 좀 어려워해요. 네, 그런 것까지 박민주 선수도 일단 초구에 본인 장점을 좀 살려야겠습니다. 네, 4세트 5게임으로 갑니다. 박민주가 서비스로 출발. 짧게 3고 위치 이동 빈틈 공략 곽수지의 성공. 아, 네, 지금 완벽한 작전으로 가운데 오는 거를 그전에는 백쪽으로 가볍게 대줬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핫사이드 밀어버렸죠. 네. 급격한 코스 변화를 읽을 때에 또 한 번 주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렛 러브 원. 박민주는 이영은과 삼복식에서 복식 호흡을 맞췄고 곽수지는 유다현과 호흡을 맞춰서 승리를 했습니다. 과연 4매치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네, 지금도 곽수지 선수가 일단은 가운데 쪽을 지키면서 볼을 빠르게 또 천천히 또 보내고 있죠. 예. 자, 다시 이어가 봅니다. 서비스 곽수지. 또 한 번 득점. 자, 범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최상호 감독이 얘기했듯이 지금 곽수지 선수한테 계속 주문하는 게 예. 상대 범실보다는 일단 네가 할 거를 다 해라 이런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곽수지 선수가 좀 리드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또 작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곽수지 선수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고요. 무언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박민주 선수는 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렇죠.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달려들면 안 되겠고요. 예. 곽수지 선수가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그 대처를 조금 더 착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핸드를 주다가 포핸드 전환 하지만 범실. 자, 박민주 선수의 활약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공은 또 행운이 됐고 그러니까 곽수지 선수는 계속해서 초반부터 끝까지 뭔가 더 힘들다 할까요? 어떤 그런 기색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 박민주 역시 재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 공의 낙구점이랄지 코스가 조금씩 네트에 걸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또 한 번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지. 이제 정말로 박민주와 곽수지가 마지막 게임이 될지 마지막 매치가 될지 아니면 오늘 경기 승패는 쉽게 갈라지지 않을지 지금부터 지켜봅니다.
곽수지 짧은 서비스 네트 굴절. 조금 더 곽수지 선수가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네요. 네. 네. 자, 넉점을 내리싹스러운 곽수지 선수입니다. 4대 0.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박민주 선수가 이 서브권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가지고 와야 하는 박민주 백핸드. 자,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렇죠. 잘하는 이 공격들을 이 초구 공격을 일단 성공을 시켜서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해야겠어요. 네. 다시 탄력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박민준 선수 지금 알차게 지금 이 서브권 두 개에서 네. 네, 공격을 했어요. 자, 이제는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박민준인데요. 두 점차. 곽수지도 신중하게 공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되게 신중하죠.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서 서비스 3구 부드럽게 코스 직선으로 내리 깔아놓습니다. 네, 아, 무리하지 않고 지금은 코스를 살짝 바꾸면서 연속 공격을 네, 시도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참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의 몫이긴 합니다만 이런 네.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뛰는 선수가 제일 어렵죠. 네, 네. 부담도 좀 클 것 같습니다만 또 잘 대처해내고 있습니다. 양 선수 사이드 교체. 화면 하단에 곽수지, 상단에 박민주입니다. 자, 석점 차로 곽수지가 앞서는데요. 서비스. 자, 기습적으로 박민주가 리시브를 백사이드를 공략해봤습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박민준 선수가 처리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 어려운 볼을 무리하지 않고 오늘 회전의 힘에 의해서 살짝만 네, 맞춰서 잘 타구를 했습니다. 자, 곽수지 선수의 리시브고요. 박민주의 서비스. 3대 5. 다시 힘 있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좋아요. 약간 지금 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오히려 곽수지 선수가 공격을 하고 지금 박민주 선수가 버티면서 한 번씩 노리거든요. 네. 자, 이제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고요. 네. 양 팀의 희비가 조금씩 교차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간절하게 승리를 바라고 있는 양산시청 동료들이었습니다. 강타! 시원하게 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아, 정말 이거는 노린 거예요. 네. 네, 곽수지 선수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양팀의 희비는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자, 곽수지 선수의 화끈한 공격 두 점차 6대 4. 발 빠른 대처. 이번엔 길었습니다. 곽수지 한 점차. 자, 점수 잘 벌리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 네, 곽수지 선수가 너무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약간 코스가 지금 단조롭거든요. 예. 네, 지금 백쪽으로 좀 볼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박민주 선수의 초구 흐트러뜨릴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렛 곽수지 선수 경기 지연하지 말아주세요. 곽수지 선수에게 경기 지연에 대한 구두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오, 바깥쪽 백핸드 벗어납니다. 6 all. 네, 갈려들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점 차에서 동점이 되면서 양산시청에게는 고무적인 분위기. 6 all. 빠르게 그리고 걸립니다. 아, 잘 버텨요. 지금 박민준 네. 선수도 공격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곽수지 선수가 좀 잘 버텨줬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마지막 되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렇게 범실이 나요. 조금 더 준비 동작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게임의 후반으로 접어듭니다. 6대 7. 찬스! 핀 나갑니다! 아, 기가 막힌 지금 블럭을 지금 박민준 선수가 보여줬거든요. 아무도 네.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곽수지 선수가 공을 띄워놓고 옆으로 비껴나갈 때 아차 싶었는데 네, 그렇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곽수지, 몰라요. 네, 네. 곽수지의 리드고요. 아, 이 두 점 차의 순간이 또 어떻게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석점차.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곽수지. 수원입니다. 자, 팀 동료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제천 실내 체육관. 매치 포인트. 골든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아, 6대 6까지만 해도 정말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 거기서 지금 이렇게 네, 게임에 또 흘러갑니다. 자, 네. 지금 급격하게 분위기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3구 자신 있게 박민주가 쏩니다. 하지만 이 공은 네트에 걸리면서 곽수지가 우승을 확정을 짓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이 초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또 곽수지 선수가 해내네요. 자, 말씀하셨듯이 6대 6의 상황까지 오리무중에 있었던 오늘 경기 결과였는데 조금씩 곽수지가 살아나면서 그리고 조금 전 두 점 차의 상황에서 아쉽게 박민주의 공이 낮게 닿지 않았고 오늘 우승은 수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래도 박민주 선수도 굉장한 또 활약을 예.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모든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 그리고 멋진 경기를 치렀다는 영광에 대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이번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원 특례 시청은 곽수지 선수의 4복식 4단 I can't move on till I let go.